전기화학 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니다. 일렉트로케미컬 셀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갈바닉 셀이고 또 하나는 일렉트로리틱 셀입니다. 갈바닉 셀은 이거는 전기화학 반응이 자발적으로 일어납니다. 자발적으로 일어날 때 여러분 한번 이걸 한번 다시 보면요. 어때요, 여러분? 열역학에서 깁스 프리 에너지 변화가 이게 0보다 작으면 자발적 반응이고 0보다 크면은 비자발적 반응이죠. 그래서 만약 자발적인 반응이 0보다 작아요. 그럼 어때요, 여기서? 전자 몰수는 항상 양수고 이것도 항상 양이죠. 그죠? 페러데 상수. 그러니까 전압이 이게 0보다 작기 위해서는 전압이 플러스가 돼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전압이 셀 포텐셜이 그러니까 0보다 크게 되면은 이거는 자발적인 반응이에요. 이런 셀을 갈바닉 셀이라고 합니다. 물론 깁스 프리 에너지 변화는 0보다 작죠. 뭐 어떤 종류가 있겠습니까? 아주 흔한 것이 이제 배터리죠. 배터리. 여러분 휴대폰에 배터리가 다 들어갑니다. 요즘 배터리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전기 자동차에도 시내에 많이 보여요. 다 배터리로 작동하는 그런 뭐 자동차, 뭐 휴대폰 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배터리는요, 자발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반면에 비자발적인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때는 어때요? 정반대로 셀 포텐셜은 0보다 작게 되고 깁스 프리 에너지 변화는 0보다 크게 됩니다. 어떤 종류가 있죠? 가장 비근한 예가 전기 분해죠. 물을 전기 분해하려면 어떡합니까? 물 속에다가 전극을 2개를 집어넣고 그러면 됩니까? 물이 저절로 분해돼서 수소와 산소로 되는 게 아니죠. 외부에서 에너지를 가해야지만이 되기 때문에 그건 비자발적인 반응이에요. 그죠? 비자발적인 반응은 그것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에너지를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요런 반응을 한번 요 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비커 있어요. 전극 여기 이제 용액이 들어있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전극이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 반드시 전극이 두 개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 전자가 한쪽에서 나와서 다른 쪽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액은 이건 이제 용액에는 우리가 반응을 하는 그런 물질이 들어있고요. 또 여기에 이제 전류가 잘 흐르도록 즉 용액의 저항을 낮추기 위해서 이온성 물질을 많이 녹여놓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전기 분해하려면은 순산물은 안 됩니다. 물론 전압을 많이 높이면 되지만은 그건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순수한 물을 전기 분해하기 위해서는 거기다가 전해질이라고 이온성 물질을 많이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뭐죠? 뭐 KNO3 같은 거라든지 실제로 그 자체는 반응을 하지 않으면서 이제 용액의 저항을 낮춰주는 그런 물질을 집어넣게 됩니다. 이제 그런 것을 전해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요 한번 셀을 잘 보시면요. 요 왼쪽에는 카드뮴 금속이 이렇게 들어 있고요. 오른쪽에는 은 막대기가 용액에 들어 있습니다. 그 용액의 성분은 보세요. 카드뮴 클로라이드가 있죠. 그죠? 근데 희한하게도요. 은 표면에는 AgCl이 입혀져 있어요. 이게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 아주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만약에 용액 중에 클로라이드 이온이 있으면은 은은 클로라이드랑 반응해서 AgCl이 잘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보면 안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 여기서 이제 어떤 반응이 일어날 것이냐, 그리고 그때 전압은 얼마냐, 그걸 한번 계산해 보자 이겁니다. 잘 보시면요. 근데 이 통상적으로 이렇게 전기화학 셀이 있으면요. 뭐 그림을 그리던 이제 좀 이따 보시게 되면 어떤 이렇게 그냥 쭉 그냥 쓰던 왼쪽에는 애노드를 쓰고요. 오른쪽에는 캐소드를 씁니다. 애노드는 뭡니까? 애노드. 애노드를 우리말로 하면은 그냥 애노드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산화전극이라고 합니다. 산화전극. 캐소드를 우리말로 하면은 환원전극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뭡니까? 왼쪽 이 애노드에서는 산화가 일어나고 오른쪽 캐소드에서는 환원이 일어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먼저 환원부터 먼저 한번 우리가 반쪽 반응을 쓰게 되면요 이렇게 됩니다. 요 AgCl이 입혀져 있는 은 전극에서는 어떤 반응이 일어나느냐? AgCl이 전자를 받아서 은과 금속과 클로라이드 이온이 생깁니다. 여기 앞에 다 1을 붙였는데 왜냐하면은 전자 개수를 맞춰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반면에 요 애노드에서는 산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카드뮴 이게 금속이 카드뮴
이온으로 산화돼서 녹아납니다. 그러니까 카드뮴이 카드뮴 이온으로 되고 전자가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어때요? 요 반응이 계속 진행되면은 요 카드뮴 여기 이 전해질에 요게 이 저 딱 밑에 있는 이 부분이 그죠? 점점 이제 물질이 녹아나서 점점 없어지는 겁니다. 어쨌든 이때 전자는 어떻게 되죠? 카드뮴이 녹아서 이제 이온이 되면서 전자가 나오는 것은 전자는 용액 쪽으로 이동을 못 합니다. 네? 그건 불가능해요. 전자는 어디로 이동하냐? 외부 이렇게 이 용액이 아니고 이렇게 도체를 통해서 이동하죠. 그죠? 카드뮴을 통해서 여기 이제 연결됐잖아요. 여기 이제 볼트미터 또는 포텐시오미터 전압을 재는 겁니다. 이동해서 어디로 가느냐? 반대편 전극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죠? 은전극으로 갑니다. 그래서 은전극 여기 이게 캐슬드에서는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은 여기 AgCl이 여기 있어요. AgCl이 전자를 받아서 은이 됩니다. 은 여기 약초 은이 있으니까 이게 딱 된 거예요. 그리고 클로라이드 이온이 됩니다. 그래서 요 두 개를 전부 다 합해 버리면은 이게 네트 리액션, 그죠? 순수한 반응은 카드뮴과 카드뮴이 AgCl 두 개와 반응해서 카드뮴 이가가 되고 녹는다는 뜻이에요. 은이 순수한 은이 생성되고 아 여기 마이너스 빠졌네요. 이 클로라이드 이온이 또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직접적으로 접촉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전기화학 반응을 통해서 이런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네트 리액션 순수한 반응은 여기는 전자는 포함이 되지 않죠. 전자는 한쪽에서 나와서 이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자 여기서 책에서는 이런 얘기 특별히 없는데 잘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점이 그러면은 어때요? 전자가 이렇게 나와서 이리로 가서 이쪽에서 뭔가 여기 캐소드에서 애노드로 뭔가 이동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전자는 이동을 못하죠? 이때 용액에서 이동하는 물질은 뭡니까? 이온입니다. 이온. 잘 보세요. 여기서 이게 완전히 끊어져 있으면은 이게 반응이 일어나지 않겠죠. 그죠? 이게 일어난다는 뜻은 여기서 이쪽으로 뭔가 이동을 해서 회로가 완성이 됐다는 뜻이에요. 자, 이온이 이동하는데 어떤 이온이 이동할 것 같아요? 여러분요. 여기서 잘 보시면요. 먼저 애노드부터 한번 볼까요? 애노드에서는 카드뮴 이가 이온이 많이 생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농도가 높죠. 당연히 카드뮴 이가가 즉 양이온이 애노드 쪽에서 캐소드 쪽으로 이동하고요. 반면에 캐소드에서도 애노드로 이동하는 게 있겠죠. 뭐죠? 여기에서는 보세요. 반응에 클로라이드 이온이 많이 생성되니까 이 농도가 높죠. 그래서 이제 클로라이드 이온은 캐소드 쪽에서 애노드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거 한번 열역학을 보면요. 이때 카드뮴 1몰당 요 반응이 마이너스 150kJ이다. 이것이 이제 알려져 있어요. 이게 이제 마이너스니까 이 반응은 자발적으로 일어나게 되겠죠. 그럼 이때 전압은 얼마입니까? 델타 G가 알려져 있으니까 NFE 델타 G는 그러니까 이제 NF로 나누면 되는 겁니다. 델타 G는 150 곱하기 10의 3승 왜냐하면 킬로줄이니까 줄로 바꾸고 이때 전자는 어떻습니까? 카드뮴 1몰당 전자 2몰이니까 2로 나누고 또 9648로 나눠요. 그러면 0.777 줄 퍼 쿨롱이 됩니다. 줄 퍼 쿨롱이 뭐라고 그랬어요? 전압이죠. 그죠? 전압. 이렇게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것이요. 이제 오른쪽에 캐소드에 AgCl을 입히지 말고 그냥 은 요 선만 갖다 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반응이 계속 일어날까요? 절대로 안 일어납니다. 왜냐? 이렇게 한 용액 중에 이 전극이 담겨져 있으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은은 원래는 여기 이제 이게 캐소드이기 때문에 은 이온이 여기 용액 중에 이제 카드뮴 이온도 있고 은 이온도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전자를 받아서 은 금속으로 되고 카드뮴은 계속 녹아나요. 이제 바로 앞에 예처럼. 그래서 카드뮴이 은 이온과 결합해서 이렇게 될 것이냐, 카드뮴이 계속 녹아나고 은은 석출이 될 것이냐, 이게 반응 처음 그 순간은 되지만은 곧 이 반응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죠? 왜 그러냐면 용액 중에서 요 평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죠? 요 순식간에 평형이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같은 용액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평형이 이루어지면요 전압은 제로입니다. 전류는 흐르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압을 재므로써 아, 이 반응이
평형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전류가 계속 흐르는구나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배터리를 쓰잖아요. 오래 쓰면 어떻게 돼요? 꼬르륵 해서 전류가 더 이상 안 흐릅니다. 그때 전압이 제로죠, 제로. 그죠? 물론 여러분 휴대폰을 작동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 충전하잖아요. 전압을 이제 배터리를 다 써도요. 실제 재보면은 제로 볼트가 아니에요. 왜냐면은 휴대폰 작동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전압이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 낮아졌다는 뜻이지. 그죠? 어쨌든 우리가 요 평형이라는 것은 서로 반응이 정반응, 역반응 속도가 같기 때문에 그때의 전압은 제로 볼트가 되는 거예요. 전류는 흐르지 않습니다. 이걸 또 약간 다른 말로 하면은 요 애노드의 전위와 캐소드의 전위가 어때요? 같다는 뜻이죠. 그죠? 전압이 같으면은 전류가 흐르지 않죠. 전류는 어떻게 흐르죠? 전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흘러요. 일반적으로 여기 보면요. 이 경우는 전류가 흐릅니다. 그러면 어때요? 왜냐하면 실버 클로라이드가 입혀져 있기 때문에 이 영향에 의해서 일단은 이 반응이 일어나는데 어떻습니까? 여기가 이제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죠? 플러스가 됩니다. 이쪽이 마이너스예요. 그래야지 전류가 어떻습니까? 이쪽에서 일로 가겠죠. 캐소드에서 애노드로 갑니다. 그 헷갈리면은 여러분 전자의 방향을 보시면 돼요. 전자는 어쩔 수 없이 애노드에서 와서 캐소드로 가죠. 그러니까 전류의 방향은 정반대고 전류가 여기 캐소드에서 애노드로 갔다는 뜻은 이 캐소드의 전위가 애노드보다 더 높다 뜻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 요 반응을 절대로 우리가 할수 없는 것이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총명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잘 보십시오. 이렇게 솔트 브릿지라는 걸 이용하면 돼요. 즉 애노드 반응을 반쪽 반응을 이쪽에 놓고요. 캐소드 반쪽 반응이 일어나는 셀을 이렇게 베이커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런 다음에 두 개가 연결이 돼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두개 연결을 시켜요. 근데 연결을 시키는 요 장치를 우리가 솔트 브릿지, 염다리라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서로 연결하니까 다리가 되는 거고요. 요 안에는 염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온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둘 비커 사이에는 뭐가 이동하냐면은 솔트 브릿지에 있는 이온이 이동을 합니다. 그죠? 잘 보세요. 여기서 애노드에서 요 캐소드로 이동하는 이온은 뭐겠습니까? 여기 카드뮴이 녹아서 물론 여기는 카드뮴 나이트레이트가 있어요. 카드뮴이 녹아서 어떻게 되죠? 카드뮴 이온이 되니까 카드뮴 이온의 농도가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카드뮴 이온이 요 솔트 브릿지를 통해서 이동을 해요. 그죠? 반면에 요 캐소드에서는 어때요? 여기 보니까 실버 이온이 여기 용액 중에는 실버 이온이 전자를 받아서 실버로 되죠. 그러니까 어때요? 여기 캐소드에서는 양이온이 결핍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로 이동하는 거예요. 양이온이 결핍이 되니까 솔트 브릿지에서 양이온이 즉 포타시움 이온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여기 음이온이 많기 때문에 나이트레이트 이온이 이쪽 캐소드에서 애노드로 이동합니다. 마찬가지로 요 애노드 쪽에서도요. 카드뮴이 이동하고 여기서 여기 캐소드에서 나이트레이트 이온이 솔트 브릿지를 타고서 이쪽으로 애노드 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이온이 이동합니다. 근데 이 매번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것이 멋있기는 할지는 몰라도 이게 불편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간단하게 기술하는 방법을 고안했어요. 즉, 그것을 라인 노테이션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 수선을 하나를 그으면 이거는 페이즈 바운더리가 돼요. 수선을 두 개를 그으면 이거는 솔트 브릿지를 뜻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왼쪽에는 애노드를 쓰고 오른쪽에는 캐소드를 쓰는 거죠. 그죠? 한번 써보도록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왼쪽부터 먼저 씁니다. 그죠? 그럼 카드뮴이 있어요. 그죠? 카드뮴은 이게 솔리드이기 때문에 괄호치고 S를 우리가 씁니다. 근데 이게 너무 명확하면은 굳이 이걸 쓸 필요 없어요. 그리고 카드뮴 다음에 뭐가 접촉이 되어 있죠? 용액이 접촉이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카드뮴은 고체고 용액은 액체이기 때문에 페이지가 달라요. 그러니까 수선을 하나 긋습니다. 용액의 성분을 쓰는 거예요. 카드뮴 나이트레이트 그리고 괄호치고 AQ. AQ는 이건 수용액이다. 이건 용매가 물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나이트레이트는 직접적으로 전기약 반응에 참여는 안 합니다.
이동만 하지. 그래서 이렇게 써도 되고요. 그냥 카드뮴하고 이가 음이온으로 써, 아, 양이온으로 써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솔트 브릿지가 있죠. 이거를 선을 두 개를 씁니다. 왜 그러냐? 여기서 페이지가 하나가 생기고 또 이쪽에서도 페이지 하나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솔트 브릿지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수선이 두 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HNO3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고체인 은이 있습니다. 여기 페이지가 하나 서로 분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쓰게 됩니다. 뭐 간단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스탠다드 포텐셜에 대해서 이제 들어보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간단한 논의를 통해서 애노드와 캐소드 반응했다. 한쪽에서는 산화가 일어나고 한쪽에서는 환원이 일어난다. 그죠? 전체적으로 우리가 전압을 우리가 깁스 프리 에너지 변화로부터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각각의 전위는 어떻게 되느냐, 그죠? 근데 전기학에서는요, 이 어떠한 그러니까 이제 싱글 일렉트로드 포텐셜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죠?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 이거요. 요것의 전압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요, 이거는 질문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죠? 요 실버 이온에 이런 반응이 일어난다 이거요. 실버 이온의 여기 전극에서. 그럼 이때 요 반응에 대한 이 전압 또는 전위 뭐 같은 말이에요. 그럼 뭡니까? 이거는 정의가 안 됩니다. 왜냐? 전위는요 항상 다른 그 반응과 합해져 가지고서 그죠? 그 차이를 재는 건데 다른 쪽이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이게 정의가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아 이거 참 불편하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어떠한 굉장히 단순한 반응에 대한 이 반응을 0볼트라고 정의를 해놓자.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다른 쪽의 이 반쪽 반응에 전율을 우리가 구하면 될거 아니냐, 실험으로 측정하거나 이런 쪽으로 구하면 될거 아니냐, 이제 그런 아주 총명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기준이 되는 이 반응을 뭘로 쳤냐면은 가장 단순한 반응이 이거예요. 양성자가 전자를 받아서 전자가 어떻게 됐어요? 환원이 되죠. 양성자가 환원이 되면 뭐가 됩니까? 수소 기체가 되는 거죠. 요 반응에 대해서 표준 상태에서의 이 전위를 0볼트로 정의하자 이겁니다. 표준 상태니까 요거 농도가 1몰라 또는 액티비티가 1입니다. 그리고 수소 기체가 발생하는데 이것은 1기압이 되는 거죠. 그죠? 이것을 0볼트로 딱 정의를 한 다음에 다른 수많은 반쪽 반응, 물론 이제 여기 반쪽 반응을 뭐 산화 형태로 쓸 수도 있고 환원 형태로 쓸수 있는데 사람들이 다 환원 형태로 통일을 했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다 리스트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 반응에 대한 요 전율을 알고 싶으면요, 이렇게 셀을 구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요 반응에 일어날 수 있도록 실버 이온이 들어있는 용액과 실버 메탈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솔트 브릿지로 연결하고 이쪽에 요 반응을 우리가 일으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반응은 금속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 반응이 일어나기 위한 금속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단그 금속은 반응에 참여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 대표적인 금속이 백금이죠. 백금. 여기다 백금을 집어넣어요. 백금에다가. 그죠? 그리고서 여기다가 용액의 조건을 양성자의 농도가 1몰라가 되도록 맞춥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여기 이제 그러면은 요 수소 기체는 어떻게 합니까? 외부에서 요 수소 기체를 그죠? 수소통을 갖다 놓고 틀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대기압 중으로 나오기 때문에 기압은 그 순간에 1기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수소 기체 통으로부터 여기에다가 그죠? 백금에다가 수소 기체 방울을 막 버블링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0볼트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놓고서 양단에 걸리는 전압을 볼트미터로 쟀습니다. 그랬더니 0.799볼트예요. 요게 이제 은이온이 농도가 1몰라일 때 그죠? 그럼 뭡니까? 요거 빼기 요 값이 0.799란 뜻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미 정의를 하기를 요 반응의 전압은 0볼트다. 그래서 요 반응 은이온이 전자 하나 받아서 은으로 되는 바요 반응의 전압이 0.799볼트다. 이렇게 우리가 알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실험적으로 다 구할 수가 있어요. 또 실험적으로 구하기 힘들면은요, 열역학적으로 이론으로부터 구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은 이런 표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요, 전부 다 환원 형태로 다 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이 표는 이 제로 값, 이 제로라는 것은 표준 상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온도는 25도씨고 농도는 1 몰라고, 만약에 여기에 가스가 존재한다면은 1 기압입니다. 1 바. 자, 그래서 이것은 이 제로 값이 높은 거로부터 낮은 거로 이렇게 쭉 몇 개 안 되지만은 어쨌든 리스트가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해석하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해석을 잘 못하면은 전기약이 굉장히 재밌고도 응용 범위가요 무지무지 높아요. 무지무지 많은데 그것을 잘 이해를 못해요. 그죠? 잘 보세요. 어떻게 해석하는지. 이렇게 돼 있으면 전부 다 환원 형태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반응에 있어서 왼쪽에 있는 물질은요 전부 다 산화제가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 플로린 가스가 전자를 받아서 플로라이드가 되잖아요. 그럼 플로린 가스는요 산화제예요. 여기 밑에도 오존이 또 양성자와 전자랑 결합해서 반응해서 산소와 물이 된다. 오존은요 무조건 산화제입니다. 그럼 오른쪽에 있는 건 뭐냐? 오른쪽에 있는 물질은요 무조건 환원제예요. 플로라이드 이온은요 무조건 환원제입니다. 물론 이제 여기는 산소니까 이거는 이제 오존이 특별한 경우고, 망간 이가를 보세요. 이거 무조건 환원제고, 은 금속도 무조건 환원제, 다 환원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산염기 반응에서도 강산이 있고 약산이 있고 또 강염기가 있고 약염기가 있는 것처럼 요 산화제도요 강산화제가 있고 약산화제가 있고 강환원제가 있고 약환원제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판단하느냐? 요 왼쪽에 있는 물질 중에서 요 값이 큰 거, 이게 크죠? 2.89볼트니까 뭐 밑에 있는 것보다 훨씬 크잖아요? 그러면 요 왼쪽에 있는 요 물질이 강하다는 거예요. 강산화제. 그러니까 요 표에서 보면은 가장 강산화제는 요 플로린 가스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오존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포만간에서 이온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밑으로 내려갈수록 산화력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가장 산화력이 약한 거는 뭐죠? 리튬 이온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는 포타슘 이온. 그리고 카드뮴 이온도 산화력은 별로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요 왼쪽에 있는 물질은 무조건 산화제인데, 산화력은 요 값이 크면 클수록 좋다. 그러니까, 리튬이나 포타슘 이온 같은 경우, 또는 카드뮴 이온도 그렇고요. 이건 산화력이 워낙 약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아무것도 산화를 못 시켜요. 그죠? 이해하시겠죠? 똑같은 논리로 오른쪽에 있는 거는 무조건 환원제라고 했죠. 그럼 어떤 게 가장 강한 환원제입니까? 플로라이드 이온 아니죠. 요맨 밑에 있는 거, 즉이 제로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오른쪽에 있는 물질의 환원력은 가장 강해요. 여기다 다 적어놨습니다. 이렇게. 그죠? 이것이 리튬 이온이 가장 위케스트 악시던트고, 이것이 플로린 가스가 가장 스트롱게스트 악시던트다. 마찬가지로 리튬 금속은 스트롱게스트 리덕턴트예요. 그리고 올라갈수록 환원력은 점점점점 약해집니다. 그죠?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플로라이드 이온은요, 이거는 거의 환원력이 없어요. 아무것도 환원을 못 시킵니다. 그렇게 읽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른스트 이퀘션 한번 보도록 합니다. 이렇게 표준 상태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지금 구했는데, 근데 항상 상태가, 표준 상태가 있진 않죠. 물론 온도는 25도씨를 유지하는 경우는 많이 있지만은 문제는 농도예요. 농도. 또 기체가 포함된 경우에는 압력. 농도가 1 몰라인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네런스 이퀘이션은 뭡니까? 농도가 그러니까 표준 상태와 다른 상태에 있을 때그요 반쪽 반응의 전위가 어떻게 바뀌느냐. 이제 그것을 요 발터 네런스트가 이것을 구했어요. 그래서 이업적으로 노벨상을 받은 겁니다. 잘 보세요. 이런 일반적인 반쪽 반응이 있어요. A계의 A라는 물질이 N계의 전자를 받아서 B계의 B가 된다. 이때 네런스트 식은, 이거는 여러분 무조건 외우십시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식이니까. E는 E0, 그러니까 표준 상태에서 E0 마이너스 RT 오버 NF 곱하기 로그예요. 이거 자연 로그. 요 A라는 물질의 여기 농도 또는 액티비티의 요 A승, 그리고 요 분모는, 분자는 요 B라는 물질입니다. 그죠? 요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이거는요, 전기학을 이해하는데 이거는 아주 필수 불교이란 이런 식이 됩니다. 자, 보십시오.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주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densification을 요 B로다가 이렇게 표시하는 거죠, 그죠? 요걸 이제 우리가 Q로도 쓸수 있습니다, 이걸로, 그죠? 이거 대신에 잘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온도는 25도씨에서 되게 실험을 이제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25도씨로 이거를 우리가 집어넣어요. 이거는 절대 온도이기 때문에 298K가 됩니다. R은 기체 상수, F는 패러데이 상수, N은 전자의 개수가 되는 건데, 자연 로그 대신에 이렇게 상용 로그, 그죠? 미치 10인 상용 로그를 우리가 쓰는 게 훨씬 편합니다. 그걸로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25도씨에서 네런스터 식은 E equals E0 minus 0.05916 over N. 이건 단위는 볼트가 되는 거예요. 사실 이거 볼트 쓸 필요도 없는데. 그 다음에 로그, 상용 로그하고 요 부분은, 뒷부분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요게 N이 만약에 1이라면은, 그죠? 요 농도가 10배씩 차이가 나면은 전압은 얼마큼 차이가 납니까? 이거는 볼트니까 여기다 곱하기 1000을 하면 밀리볼트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59.16밀리볼트만큼, 그죠? 농도 변화가 요 B가 10배 차이 날 때마다 59.16밀리볼트만큼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요 네런스트 식을 쓰는 연습을 한번 잠깐 해봅니다. 요거 있어요. 포스포러스. 이것은 화이트 포스포러스입니다. 이게 양성자와 전자를 받아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가스 상태입니다. 상관없어요. E0 값은 이렇게 되고, 이거에 대한 네런스트 식은 그냥 요거 쓰면 됩니다. E equals minus 0.046 minus 하고, 여기는 전자가 3개니까 3분의 0.05916 하고 로그, 분모에는 여기 반응물이 들어가고 분자에는 생성물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쓸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거는 이거는 고체이기 때문에 고체 순수한 고체 자체는요 농도를 1로 칩니다. 이거는 아예 쓰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프로톤 농도의 3승이 되고요. 이거는 뭐가 됩니까? 이쪽은 기체니까 압력이 되겠죠. 압력 P, 그죠? pH3의 압력이 되는 겁니다. 이때 압력의 단위는 바입니다. 바. 1 바가 거의 1 기압이랑 마찬가지죠. 1 기압은요 1.013 바니까 거의 같다고 봐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잘 보십시오. 양쪽에다가 2를 곱했다고 쳐봅시다. 2. 그러면 여기 4분의 1 P4가 아니고 2분의 1이 되고, 이거는 6개의 프로톤, 6개의 또 전자가 되죠. 이거는 2개의 pH3가 됩니다. 이때 여러분 주의할 것이요. 요거. 20 값. 전압은요. 전위는 아무리 이것을 얼마를 곱하고 나누고 해도요, 절대로 안 변합니다. 이것은 바뀌지가 않아요. 그죠? 요거에 대한 이렇게 2를 곱한 다음에 네런스트 식을 쓰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이건 안 바뀌니까 앞에 마이너스 0.046 이건 똑같고요. 마이너스 이때는 전자가 6이고 0.0분의 0.0516 로그 이렇게 되죠. 그죠? 근데 로그의 법칙에 의해서 어떻습니까? 여기 요 오른쪽을 이거를 전부 다 제곱으로 우리가 쓸수 있잖아요. 그럼 프로톤 농도 3승분의 여기 pH3 압력 곱의 제곱. 그러니까 요 제곱인 앞으로 갈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6 곱하기 뭡니까? 이게 곱하기 2니까 2 나누기 6, 그럼 3분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요 식과 똑같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요 E0 값뿐만 아니고 요 포텐셜은 말이죠. 전위는 물질의 양과는 상관이 없어요. 여기다 2를 곱했다는 것은 요 물질의 양을 두 배로 늘렸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전압은 뭡니까? 물질의 양과는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우리 어떻게 이제 편의점 가면은 조그만 배터리 팔잖아요. 작은 건 AAA 사이즈죠. 좀큰 거는 AA 사이즈고, 좀더 크고 둥그란 것은 뭡니까? C 사이즈. 뭐 여러 가지 종류의 배터리를 팝니다. 근데 AAA 사이즈가 작다고 해서 거기서 얻는 전압이 작은 거랑 똑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압은 그 물질의 양과는 상관이 없어요. 이제 그런 프로퍼티를, 그런 성질을 우리가 인텐시브 프로퍼티라고 합니다. 반면에 물질의 양에 비례해서 성질도 증가하거나 감소하면 그걸 엑스텐시브 프로퍼티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 전압은 인텐시브한 거죠. 아무리 양이 많거나 적어도 안 바뀝니다. 그럼 뭐가 바뀌죠? 이때 두 배가 되는데 바뀐 것은 뭡니까?
바로 에너지가 바뀌었어요. 그죠? 한번 여기다 제가 써보도록 합니다. Gibbs free energy. 그죠? 보세요. 여기 델타 G는 마이너스 N F 2죠. 그죠? 그러니까 E는 안 바뀌어요. 양이 바뀌어도. 그럼 N이 바뀌죠. N이 여기. 이건 양이니까 몰수니까.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왜 우리가 이 배터리 큰 거였으면 더 저기 이런 휴대폰이 더 오래 가느냐? 왜냐면은 양이 많아요.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오래 갑니다. 그렇다고 전압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니까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이제 계산할 때 그죠? 애노드와 캐소드 반응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책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셀 포텐셜을 우리가 구하느냐? 이 플러스 요게 이제 캐소드 쪽입니다. 그죠? 캐소드의 반쪽 전위와 거기서 애노드의 반쪽 전위를 뺀 요 차이가 바로 그 일렉트로케미컬 셀이 나타내는 전압이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연습을 해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근데 책에 따라서 요 플러스, 이 플러스, 이 마이너스 요 심볼 대신에 이 CAT 캐소드, 이 마이너스 이게 ANO 애노드 그렇게 쓰는 책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이 해리스가 쓴 교과서를 따라갑니다. 잘 보십시오. 한번 요걸 보십시오. 이렇게 굉장히 좀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매우 단순한 시스템입니다. 오른쪽에는 여기 은 여기 전극이 있고 용액 중에 AgNOC가 있어요. 왼쪽에는 카드뮴 전극이 있고 카드뮴 나이트레이트가 있습니다. 솔트 브릿지로 연결됐어요. 그죠? 오른쪽은 뭡니까? 이거는 캐소드죠. 그러니까 오른쪽 라이트 일렉트로드는 은이 전 이온이 전자를 받아서 은이 됩니다. 그리고 왼쪽은 산화가 일어나죠. 그죠? 카드뮴이 카드뮴 이온으로 녹아나야 되는데 우리가 네른스트식을 쓰기 위해서는 이렇게 일단은 뭡니까 이게 산화가 일어나도 일단 화란 형태로 써야 됩니다. 이렇게 써요. 화란 형태로. 그 다음에 각각에 대해서 네른스트식을 씁니다. 저 주어진 조건에서. 그런 다음에 이 플러스에서 이 마이너스를 빼버리면요 마찬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빼는 거 차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경우에는 이 플러스는 이 정도 전압이 나왔고요. 요 애노드 전위는 이렇게 나왔어요. 전체의 전위는 어때요? 여기에서 이걸 빼는 겁니다. 그러니까 1.242V다. 상당히 높은 전압이 나오게 됩니다. 그죠? 어쨌든 실제 네트 셀 리액션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요거 전부 다 환원 형태로 쓰고 그 대신에 빼는 겁니다. 아니면은 옛날 책은 말이죠. 옛날 책은 이렇게 안 썼어요. 요 레프트 일렉트로드 즉 애노드 반응을요. 요 거꾸로 썼습니다. 그런 다음에 더했어요. 그죠? 그래서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데 그러면 그렇게 이제 저는 배웠는데 그러면 어떤 결정적인 헷갈림이 있냐면요. 이거를 역으로 하니까 이거를 마이너스 0.461이 아니고 플러스 0.461이라는 그렇게 잘못된 개념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죠? 요 반응은요. 요 방향에 전혀 상관없이 E0 값은요. 요거는 절대로 안 변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전기학이 왜 어렵게 느껴지느냐 이게 바로 하나의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거를 방향을 바꾸면은 요 전압이 바꿔진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거는 안 바뀌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환원 형태로 쓰던 산화 형태로 쓰던 이 값은 절대로 안 바뀌어요. 그죠? 여러분 그거를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도식적으로 표시하면은 실버 이온과 실버 요 반응은 0.781V 여기에 존재하고요. 반면에 요 반응은 마이너스 0.461V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요 차이가 바로 셀 포텐셜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을 요거 한번 보세요. 요거는 이제 네런스 식을 쓰는 데는요. 요 네런스 식을 쓰는 데는 여기는 2로 이렇게 표시했는데 굳이 전자를 이렇게 여기다가 2로 하고 실버 이온의 농도를 제곱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거를 2를 다 빼고 네런스 식을 써도요 똑같이 나옵니다. 그죠? 똑같이 나와요. 이것도 요 카드뮴에 대해서도
요거는 E가 반드시 있어야 되니까 요 E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풀어요. 그래도 똑같이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전자의 개수를 여기서처럼 굳이 맞춰서 이렇게 쓸 필요가 없어요. 각각에 대해서. 그러니까 가장 단순한 형태로 쓴 다음에 그냥 빼면은 똑같이 동일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죠? 여기 중요한 말 썼어요. Neither is zero nor it depend on how we write the reaction. 그죠? 이것은 이제 어떻게 쓰던 그 반응식을 산화 형태로 쓰든 환원 형태로 쓰든 상관이 없다. 그렇지만은 환원 형태로 쓰는 것이 좋다. 그죠? 그리고 전자 여기다 얼마를 곱하든 나누든 상관없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라티머 다이그램이라는 걸 한번 배우도록 합니다. 라티머 다이그램은 그냥 핵심되는 그 내용만 그 성분만 이렇게 쭉 열거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있어요. 여러분, 그 할로젠 원소는 있잖아요. 그죠? 특히 염소, 그죠? 불소는 빼고 뭐가 있습니까? 불소가 있고 밑에 염소가 있고 브로민이 있고 아이오닌이 있고 아스타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은 산화 상태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아이오딘 있어요. 이것은 퍼 아이오데이트라는 요 물질을 이루면은 이것은 플러스 7가가 되고요. 아이오데이트는 플러스 5가가 됩니다. 산소는 마이너스 2가로 절대로 안 바뀌어요. 여기 있잖아요. 하이드로젠 뭡니까 이게 하이 잠깐만요. 하이퍼 아이오다이드 이 물질인데 이것은 아이오딘은 플러스 1가요. 반면에 아이오딘 고체는 제로가죠. 아이오다이드는 마이너스 1가. 그래서 요 관계식을 이렇게 요게 각각의 성분이 이렇게 바뀔 때 그때 전압을 기술해 놓은 것을 바로 라티머 다이어그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한번 잘 보시면은 보세요. 요 아이오 데이트가 뭐가 됩니까? 아이오딘으로 직접 이게 환원이 될 수가 있죠. 그때 1.21볼트가 됩니다. 그죠? 또 아이오딘이 아이오다이드로 환원이 될때 0.535볼트예요. 그러면은 아이오 데이트가 아이오다이드로 이게 직접 환원이 될 때는 몇 볼트냐? 요두 가지를 가지고서 우리가 구할 수 있다. 그겁니다. 한번 그것을 한번 계산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여러분 저 일반 학대에 배운 뭐 헤세의 법칙이나 그런 거 따져 가지고서 요것은 아이오데이트에서 아이오다이드는 요두 가지가 동시에 포함되니까 이쪽으로 갔다 이쪽으로. 그러니까 요두 개를 더하면 되는 거 아니냐?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죠?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왜냐? 전압이란 건 말이죠. 전유라는 것은 이거는 상태 함수가 아니에요. 그럼 상태 함수는 경로에 상관없이 처음 상태와 마지막 상태가 주어지면은 뭔가 우리가 수학적인 계산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건 전위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먼저 여기 전위를 깁스 프리 에너지로 바꿔야 됩니다. 깁스 프리 에너지는 상태 함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여기 밑에 잘 설명을 해놨습니다. 먼저 이걸 한번 봅시다. 요거 아이오데이트가 이렇게 하이퍼 아이오다이드가 되는가 1.154볼트죠. 요 반응은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요 반응 맞추는 것은 여러분 한번 연습을 해보기 바랍니다. 이것은 연습을 자꾸만 해봐야지 여러분들 익숙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요 물음표 있는 요 전위는 얼마인지를 한번 계산해 봅니다. 우리가 써야 될 식은 요거예요. 깁스 프리 에너지 변화다 이겁니다. 그죠? E는 상태 함수가 아니라서 우리가 그냥 수학적으로 더하고 빼고 할 수가 없지만은 이것이 깁스 프리 에너지로 바꿔지게 되면은 이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는 요 값과 요 값을 이용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아이오데이트가 아이오딘으로 되는 요 반응은 어때요? 이렇게 쓸수 있죠. 그죠? 이것 때문에 여러분 한번 써보세요. 이것을 우리가 1이다. 델타 G1 0다. G0 1이다 하면 어때요? 요 식을 쓰면 이때는 전자가 5개예요. 마이너스 5 곱하기 F 곱하기 이때의 전위는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1.210. 그 다음에 요 아이오딘이 아이오다이드로 되는 반응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어떻습니까? 이거 델타 0 2. 이거는 전자가 하나입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1 F 그리고 0.535볼트다.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어때요, 여러분? 요두 개를 더해야 되겠죠? 두 개를 더해요. 어떻게 더합니까? 이건 전자 개수를 맞춰야 되죠. 그러니까 맨요 밑에 식에다 5를
곱하게 됩니다. 5를 곱해요. 그러면 두 개가 그래서 곱해서 더하면은 요 반응을 얻습니다. 요 반응을. 그죠? 그러니까 두 개를 5를 곱해서 더하면은 5를 곱하면 뭐가 됩니까? 전위 0.535부터는 안 바뀌지만은 깁스 프리 에너지 변화는 any 원에서 5로 바뀌니까 5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5 곱하기 잘 보세요. 그러니까 델타 G1 더하기 잠깐만요. 아니죠. 잠깐 죄송합니다. 5를 곱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이거 그냥 직접 더해야 이 밑에 반응식이 되니까 잠깐 헷갈렸어요. 이두 개를 직접 더하면 되는 거죠. 그죠? 더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아이오데이트가 아이오다이드로 되는 이 반응이 직접 얻어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델타 G1 더하기 델타 G2가 바로 이 반응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델타 G3라고 해보십시오. 이때는 전자가 6개가 되는 겁니다. 이 3는 우리가 몰라요. 그러니까 요 반응을 요 식을 이용하니까 이렇게 되고요. F는 다 없어지고 이 3, 0는 어떻습니까? 6분의 5 곱하기 1.21 더하기 1 곱하기 0.535. 그러니까 1.098 볼트가 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요거 라티머 다이어그램을 잘 이해하면 좋겠어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 전위는 상태 함수가 아니다. 그래서 더하고 빼고를 할수 없다. 반면에 이것을 깁스 프리 에너지로 요 식을 이용해서 변환시키면은 이것은 상태 함수이기 때문에 더하고 빼고 충분히 가능하다 이겁니다. 자, 여기서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